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등 특수 임용고사를 합격하신 전미경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서울에 합격을 할수 있고 3월발령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공부한 노하우를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미경 선생님께서 합격에 대한 노하우를 100% 전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016학년도 대비 초등특수 임용고사에서 감사히도 합격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한해 먼저 합격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솔직한 이야기들로 선생님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08학번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네, 지방 대학이었지만 모두 훌륭한 교수님들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솔직히 대학교 때 4년 동안 특수교육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저도 비록 지방대지만 모두 훌륭한 교수님들이었고 그 교수님들께 특수교육에 대해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양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특수 말고 초등교육과정도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데에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되게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다가 한해두해 그렇게 공부를 졸업하고 할 때는 네, 졸업하고 할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임용 공부를 하니까 저도 임용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량진에 오게 되었죠. 노량진에 와서 위재건 선생님을 만나서 위재건 선생님 조교를 하면서 초등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1차, 2차 시험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따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업적 측면이랑 정서적 측면이에요. 먼저 학업적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특수는 크게 특수교육학, 특수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분류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럼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특수교육학, 교육과정으로 일단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장애 영역들이에요. 그쵸?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이런 여러 장애 영역들이고 그 저는 중학교 때부터 특수학교에 봉사활동을 나갔고, 그리고 대학교 4년 동안 각 장애 영역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서 이제 바뀐 이론도 많고, 추가된 이론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걸다 간과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기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기출 분석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영역별로 묶어서 2015학년도 것까지 200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것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기출문제는 보면 볼수록 또 새롭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한번 봤다고, 아, 나는 이제 기출을 공부했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시 보고, 그 지문을 또 다시 보고, 보기를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공부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끝까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원래.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한 번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전체 영역을. 근데
1년을 보통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한 번밖에 못 보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암기가 선행된 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기를 먼저 한 후에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장애 영역을 정말 많이 반복할수록 더 많이 익힐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특수교육학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정, 특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우리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으로 분류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공통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통교육과정은 교과가 뭐 있을까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그리고 이제 통합 1, 2학년 군으로 가면 통합교과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있죠. 그런 이러한 공통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위재건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초등교육과정 그것을 보시면 돼요. 근데 공통교육과정에서도 우리 장애 학생을 위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국어, 영어, 체육이에요. 2016학년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서 나왔어요. 영어는 우리 특수 선생님들이 주로 버리는 과목인데 근데 영어에서 이제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평가 거기에서 유의사항을 적으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버릴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체육 중에서 국어, 영어는 어떤 학생들이 어려울까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생이 어렵겠죠? 그리고 체육은 시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초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장애 영역을 장애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로 기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국어, 영어, 체육 외에도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우리 초등교육과정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요. 물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약간 변형시켜서 쉽게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초등교육과정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등교육과정은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교육과정도 기출 위주로 공부를 했어요. 위재건 선생님께서 저는 위재건 선생님 조교였으니까 위재건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기출 강의가 저는 정말 도움이 됐어요. 기출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을 하시는 것이 초등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교육과정으로 넘어갈게요. 기본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조금 달라요. 도덕도 없고 네, 영어도 없죠. 그래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 경향을 보면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단순한 암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정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지도서 총론 외에 기본교육과정을 위한 지도서 총론도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상당 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걸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안 계셔서 저는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행히 위재건 선생님께서 기본교육과정 지도서 총론도 강의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선생님들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좋은 점이 물론 공통교육과정과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요.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이 있어요. 기본교육과정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공통교육과정, 수학과
문제해결력 신청을 위한 유의점에도 똑같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 창의력 신청을 위한 거는 공통교육과정에서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기본교육과정에서는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원문이 적다고 해도 한 이 정도는 되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근거로 관련 내용을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런 부분을 외웠어요. 왜냐하면 시험 상황에는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상황에 가면 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면 시험 상황에서 그래도 생각이 비슷하게 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 아, 그리고 그 외우는 시간은 사실 아깝죠. 많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에 한 시간 같이 공부하는 후배랑 스터디를 했고요. 스터디를 하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거는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뭐 길을 걷는다던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면서 많이 외웠어요. 네,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공부할 때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2012년도에 졸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2012년도 대비 13년도 추시, 그다음에 14년도 대비 15년도 대비 16년도 대비 이렇게 6번 만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서도 배우죠. 실패를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학습된 무력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학습된 무력감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게 많이 힘들고, 그리고 특히 작년 2015년도 대비 같은 경우는 전북에서 제일 많이 뽑아가지고 전북에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는 1차 합격하고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를 보고 나서는 정말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떨어져도 많이 힘들지만 이제 그 한 고비만 넘기면 신분이 달라지는 건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더 많이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1월 말에 발표가 나고 2월 달에는 정말 그냥 제정신 아니게 계속 울고 생각나면 막 놀다가도 생각나면 또 눈물 나고 막 이렇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정말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하지 말자 싶어서 제가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어요. 나는 이번에 무조건 수석할 거야. 나 아니면 합격할 사람이 없어. 이러면서 조금 그쵸 되고 나서 들으면 이게 좀 자만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무조건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무조건 낮아진 제 자아 존중감을 끌어올려서 계속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암시를 걸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다 공부 안 되면 영화 보러 갔어요. 저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힘이 들다. 그럼 술도 마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공부를 했더니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에는 오히려 효율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건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많이 공부를 했고 공부 효율도 높였고 근데 문제는 노는 거랑 공부랑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를 잡아줬던 명언이 있긴 해요. 하나는 피로는 마치지 않은 일에서 온다. 네, 이건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열심히 공부한 날은 오히려 안 피곤해요. 근데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하면서 엎드려서 자고 뭐 핸드폰 보고 이런 날은 너무 피곤해요.
앉아 있었던 시간 똑같다고 치면 그 시간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피로는 마치지 않은 일에서 온다 해서 제가 놀고 싶으면 하고 싶 계획했던 거는 다 하고 놀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천천히 가라는 말이 천천히 가도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주위를 둘러보며 가도 된다는 뜻이지 멈춰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야지 하면서 그날 이렇게 그냥 아이 몰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되 그거는 스트레스 관리 잘 하라는 맥락이랑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천히 공부를 하면서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유는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기적으로는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명 뽑는 시험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붙어야 더 행복하죠. 저 같은 경우는 2차 스터디를 4명이서 했는데 그 4명이 전원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최종 때. 그래서 정말 기쁨이 배가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 스터디를 5명이서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2명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유지가 안 되죠. 떨어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지가 안 되는데 물론 올해 합격해서 다시 뭉치긴 했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정보는 같이 공유하시고 네, 서로 윈윈하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윈윈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으로서도 더 바람직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 공부는 절대 저는 오래 했지만 절대 오래 할 공부는 아니에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서 2017년도 대비 때 모두 합격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할 때 합격하면요.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뜨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문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도 많이 기도할게요.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메일 주소는 네, 지금 적을게요. 긴장했나 봐요. 막 스펠링을 틀리고. 네. 앞에 주소는 이거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하이픈. 네. 하이픈 비 뷰티풀 S. 하이픈 이렇게 하시고 골뱅이하고 한메일이에요. 한메일 다음 거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메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